저는 일기예보로 내일 비가 오고 벼락이 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폭설이 내리거나 폭풍이 불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날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위험하기도 하고 나가면 비에 젖거나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하는 불쾌한 일들이 가득할 거란 것도 알아요. 하지만 보통은 저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벼락이 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밖에 나가야 하죠. 저도 폭풍 치는 날 안전한 집안에만 있고 싶지만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 벼락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해요. 저도 집 밖에 나가야만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벼락 속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작은 행운 있기를 기도해요. 혹시 알아요? 벼락이 생각보다 금방 그칠지도 모르고 벼락 속에서 돈을 주실 수도 있죠. 또 비오는 날 막걸리가 참 맛있어요. 근데 전 술주니까 안되겠네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런 행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라도 없으면 어떻게 벼락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일 비바람 눈보라 폭염 벼락이 있음에도 나가야 하는 형 누나 친구 동생 오빠 언니 여러분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비바람 눈보라 폭염 벼락을 맞고도 살아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행운도 있으면 더 좋고요.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